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. 일단 양준식 첫 끝발 좋구나. 양준식의 공격 직선 들어갑니다. 야, 자 이제 공격수들이 자극을 좀 받겠는데요. 네, 와, 완벽하게 직선적으로 틀었거든요. 예. 나 좀 짱인데. 김진만, 북풍 러시의 삼성 화재도 벌벌벌 떠는구나. 보리손에 착착 감겨. 오늘 안 풀리려나? 진짜 안 풀리는 사람 여기 있다. 갖다 바치네. 동혁이 형 재수가 붙었나? 유광 뒤로. 오른쪽으로. 김현주 블록해. 아, 김진만. 김진만 단독 블록킹이었습니다. 안 풀리긴 안 풀리네. 난 잘 풀려. 연말 정산만큼 답답한 상황. 소통이 아니라 불통. 김진만과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이러는 건가? 난 좋은데. 제발 널 막지 마. 이젠 김진만이 보이기만 해도 볼이 비행하는구나. 내 인생 완전 꼬였네. 김명진 인생 망치고 한 명도 망치는 김진만. 야, 이거 지태환 선수가 신청 감독한테 혼 좀 날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엔 나야? 아니 전부 다야. 인생 브레이커 김진만. 털리기만 해 완전 탈탈 털린다. 진만 형 무서워. 하지만 인생은 반전. 골수까지 쪽쪽 빨리던 그 남자가 왔다. 내가 복수할 거야. 오케이. 윤식이도 복수에 나섰다. 흔들립니다. 아, 사우드 득점.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. 잘하고 있어. 아, 좋아.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 법. 아차차. 때릴 때도 있고 안 때렸다고 우길 때도 있구나. 어쨌든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던가.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라는 게 진리. 과연 이 랠리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. 개봉 박두. 그런데 현실은 더블 컨택. 아, 인생은 허무해.